아, 우리 보건이네 왜 따로 보자고 해놓고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일까? 하긴 뭐 아무 말 하면 어때? 아, 완전 좋다. 어, 더 잘생겨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 또 생각난 얘기가 있는데요. 제 후배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어느 회사 경영평가 보고서 만드는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인격적으로 못 오고 해주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니까 회사에서 2주 정도만 일하고 나오게 됐대요. 그리고 회사에다가 2주간 이런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근로자도 아닌데 무슨 임금이야, 어? 네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한 푼도 못 줘 이렇게 소리 지르더래요. 뭐 안 됐네. 선배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않으세요? 소송을 해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고용주를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게 빠르지. 임금체불이요? 응.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해보고 고용주한테 임금을 주라고 시정지시를 내려. 근데 만약에 안 주면 이제 지방노동청이 고용주를 검찰에 고발하는데 그렇게 되면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지급을 해줘. 와, 역시 선배는 모르는 게 없네요. 후배한테 빨리 얘기해줘야겠어요. 그래, 그럼. 근데 이거 정말 듣던 얘긴데. 아, 그리고 그 후배가 그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됐는데요. 그 처음에 회사 이사랑 미팅할 때는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나오고 뭐 원래 프리로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계약할 때 보니까 근로계약서에다가 그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일주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을은 일주일 24시간 이상 근무해야 된다 라고 써있다고는 안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오히려 얘기 아니야? 맞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어제 오일이랑 통화했었거든. 걔가 뭐 오랜만에 통화해서 뭐 물어볼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래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거를 계약서에 쓰는 게 좋고 만약에 계약서 합의한 대로 안 써있으면 일단 사인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줬어. 그랬구나. 근데 여태 오일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네. 아니 그러게 오율이가 걱정되면 지금 걔한테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제가 걔를 왜 만나요? 저 걔 싫어해요. 우리 커피도 다 마셨는데 일어나자. 네? 아니 저기 선배! 아 진짜 싫다 싫어. 난 무슨 다른 얘기라도 할 줄 알고 아침에 하나 화장 다시 하고 향수 들이붓고 가글에 치실까지 하면 내가 너무 싫어. 선배! 왜? 또 뭐 물어볼 거 있어? 네, 있어요. 미안해요. 선배한테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런 얘기하면 내 얘기 잘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후배 얘기 핑계로 자꾸 만나자 그랬던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서요. 뭐? 선배가 나 어떻게 보는지 아는데요. 나 진짜 부족한 거 많고 모자란 놈인 거 아는데 선배가 자꾸 신경 쓰이고 보고 싶고 그래서 그 말인데요. 나 선배 참 좋아해요. 아, 나도 그런 지금 말해야 되겠네. 네가 나를 기대고 싶은 누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무심결에 챙겨주면 나도 너한테 기대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고 나도 자꾸 생각나고 그랬어. 선배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나도 고마워. 그럼 이제 우리 갈까요? 어떻게 해요, 아까요? 뭘 어떻게 해? 아니 그 집에 가실래요? 아니면 좀 걸을까요? 어떻게 걸어도 되나? 뭐 그런 거 허락을 받냐? 갈까요? 그래? 그럼 일단 좀 걷자. 야, 이렇게 잡는 게 어딨어?